자, 코리아 서킷의 대안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반도체 PCB 호황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두 분이 각각 가지고 오셨는데요. 한 분은 BH를 가지고 오셨고 한 분은 대덕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코리아 서킷의 이 PCB 호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주로 BH와 대덕전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역시 뭐 PCB 이야기로 뭐 쭉 갈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요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가고 있고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이제 약간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, 시세에. 그렇다면 네. 그걸 우리가 잘 따라잡아야 될 텐데 코리아 서킷의 말로 김미수 대표님은 BH 가지고 오셨네요. 네, PCB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것 네, 같지만 그렇죠. 기판이죠. B가 보드입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드가 아니라 되게 전자기기 저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보게 되면 얇고 가벼운데 그 아주 미세하게 다 들어가는 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또 이 FPCB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즉 연성 회로 기판이죠.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데 근데 이쪽이 또 한 단계 진화돼서 RFPCB 그러니까 아래 앞에 들어가는 자는 뭐죠? Rigid 딱딱한 예. 겁니다. 아, 예. 네, 딱딱하고 F는 flexible. 그러니까 즉 딱딱한데 유연하고. 그렇죠. 예, 이쪽이 또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원래 이 RFPCB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쪽에서 하던 사업들이 중단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BH가 대부분 소화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. 게다가 이쪽이 또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조금 더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좋겠죠. 그래서 OLED라든가 5G 그리고 또 전장 쪽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OLED 사업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투자도 늘어나고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고요. 게다가 베트남의 유일하게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PCB 업체입니다. 그러면은 베트남에 진출했던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인건비나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실적에 대한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. 네. 이에 따른 기대가 빠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490억 대, 그래서 한 45% 증가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요.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내년이 더 주목되고 있는데 850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7, 80% 더 늘어난다라고 보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는 이제 서서히 가시화가 돼야 될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조금 최근에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말을 많았는데 네.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PCB 업체들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못하거든요.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그렇게 뚜렷하게 마진이 좀 좋진 못한데 이런 어떤 경쟁사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이제 좀 철수가 되고 약간 이제 독식하는 효과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매출이 커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기대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FPCB, PCB 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BH, 뭐 영업이익률 한 4에서 5%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실적도 일단은 작년에 좀 많이 쪼그라들었다가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BH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. 나현지 대표님은 BH 어떻게 보세요? 네, BH 같은 경우는 애플 향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어서 뭐 9월 달로 아이폰 13의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점까지 봤을 때 BH는 뭐 성장 측면에서 뭐 내년도 그렇고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애플까지 만약에 모멘텀이 엮이게 되면은 BH 훨씬 더 좋은 시세 기대할 수 있다.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BH. 네. 자,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? BH보다 더 좋은 종목 대덕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 서킷에 비해서도 뭐 이게 업계 선두 뭐 이렇게 가장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. 네네. 다만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좀 더 주가는 빠르게 그쵸. 움직일 수 네.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수익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대덕전자를 말씀드립니다.
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뭐 주당 순이익 모두 이제 업계 선두는 아닙니다. 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 성장률 62%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뭐 그런 성장률을 조금 반영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모바일용 기판보다 이제 뭐 더 큰 그 FCBGA 쪽에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매출이 시작이 되는데 대덕전자에서는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그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 분야가 FCBGA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그 CSP 쪽하고는 네. 이제 그쪽은 레드오션으로 좀 넘어갔고 이제 BGA 쪽은 이제 다시 블루오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. 뭐 이쪽에서는 2024년까지 공급자 우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분기부터는 대덕전자가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올해 뭐 영업이익은 성장률이 좀 약간 굉장히 과할 수 있는데 1500% 이상 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네.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내년에도 91%로 피어그룹에 있는 비교 대상 기업 중에서는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대덕전자를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코리아 서킷과 같이 FCBGA 쪽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하다 보니까 뭐 규모는 이 코리아 서킷보다 크진 않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면 또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대덕전자 좋습니다. 좋은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고요. 아, 예. 네. 네. 그래서 대덕전자 관련된 이제 성장에 대한 빠른 변화 기대감은 높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되면 혹시 T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는 대덕전자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나 SSD 쪽에서 좀 강점이 그쪽에 PCB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TLB요? 예. 이 회사도 혹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더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고 특히 SK하이닉스 쪽에는 서버용 쪽의 PCB 쪽의 1위입니다. 한 30% 쪽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쪽이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그냥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랜만에 네. 보너스로 하나 더 주셨네요. TLB. 네.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. 네. 작년 연말에 상장한 TLB라는 종목도 한번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덤으로 하나 더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으로 이어가 볼까요? BH의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해 주시죠. BH는 일단은 뭐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. 네, 그러다가 이제 재부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어제 또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차익 매물로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패턴은 확장세로 바뀌어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아마 21,000원대 전후로 해서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로 실적 흐름들의 하반기 확인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로 보여지는 게 지난 작년에 7월 달에 한 27,000원대 부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길게 본 시각 쪽으로 27,0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. 손절가는 18,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BH의 목표가 손절 라인 제공해드렸고요. 자, 이번에 나현진 대표님 대덕전자 가격 전략 주시죠. 네, 가격 전략으로는 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. 그 종가는 16,200원입니다. 뭐 종가 수준에서 오늘 아침 뭐 시가 수준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목표가는 19,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뭐 손절가는 한 15,000원 정도 선에선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대덕전자에까지 가격 전략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코리아 서킷 이 PCB 사업 반도체 쪽에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그 대안주로 BH와 대덕전자를 각각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뭐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. 비슷한 이 업황이긴 하지만 이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BH냐 아니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대덕전자냐 취향 따라 한번 잘 골라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